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적십자 봉사단원을 위한 축제 제8회 희망풍차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. 보도에 전우주 기자입니다. 행사에 참석한 적십자 봉사단원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옵니다. 그들을 맞이하는 또 다른 봉사단원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응모권을 나누어줍니다.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제8회 희망풍차 한마음대회가 23일 원주시 치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 내 16개 봉사회 회원들과 원광수 원주시장, 송기현 의원,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희망풍차 한마음대회는 적십자 활동의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회 취약계층의 저희 적십자 16개 단위 봉사회에서 각자 맡은 소임들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 봉사원들이 또 위로받고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봉사원 위로하는 취지로 또 각 자생단체장님들 모시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고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지만 예년에 비해 식전 행사, 표창수여, 기념사, 원주시장과 원주시의장의 회비 전달식, 경품 추첨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. 10년 동안 1,50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상을 받은 김성영 씨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. 하여간 오늘 이렇게 그 수상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희망풍차 한마음대회가 끝난 후 저녁 7시에 송년 나눔 콘서트를 진행하며 수익금으로 장애인 단체에 후원합니다. 이곳 치학체육관에서 진행한 희망풍차 한마음대회로 1년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지는 콘서트로 장애인을 후원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.